같은 시각. 밖에서는 벽화팀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꼼꼼하게 색칠하는 선생님들의 손길에서 어쩐지 장인 정신까지 느껴지는데요. 어느새 지원군이 된 친구도 색칠하기에 동참합니다. 아니, 파란색을.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이 아이들과 함께 저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벽 한가득 종이 삼아 빈 공간을 다양한 그림으로 채워나갑니다. 애들이 직접 그릴 수 있는 게 애들한테도 더 의미가 있고 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고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그림을 그린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겠죠? 어느덧 자타리에서의 긴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첫째 날의 모든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고마운 마음을 가득 담아 눈인사와 악수를 나눕니다. 너무 당황해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애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이름도 물어봐주고 예쁘다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맑고 또 똑똑하고 그래서 준비를 더 많이 할 걸 하는 아쉬움도 남고 내일 더 잘하고 싶습니다. 나오면 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가 만날 첫날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도 빼놓을 순 없겠죠?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자타리 난민촌에서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어김없이 자타리에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아이가 일찍 도착한 선생님들을 보자마자 서둘러 달려갑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 뭐야, 여기 얘도 벗겨졌어. 지난밤 한 차례 내린 비에 함께 칠한 벽화가 빗물에 지워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워진 벽화 때문에 속상한데 시간 내에 완성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습기가 많이 나와. 크랙이 나네. 지금 보시면 이게 안개가 습기거든요. 정성호 선생님은 애써 속상한 마음을 감춥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컨테이너에서 벽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뭐 그리시러 가요? 지금 전통 문양 그려야 되는데 원인데 컴퍼스가 없어서 대체해서 간이 컴퍼스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홀로 이 벽을 채우기엔 너무 넓어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 칸 그리고 정성 선생님이 저기 칸 그릴 건데 막막해요. 막막하세요? 막막해요. 하지만 막막함도 잠시. 벽화 작업은 예상과 달리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는데요. 여러 사람의 손이 모이니 오전 내내 쌓였던 걱정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벽 한가득 아름다운 그림들로 물들어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빗물에 지워진 벽화 때문에 걱정하던 이 아이는
오전 내내 벽화팀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요. 물감을 덜어주는 일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저와도 친해졌죠. 여기? 나 너무 그들을 봐라. 어? 그들을 봐라. 그들을 봐라? 네, 알았어. 아, 이 그림 이거 보는 거 재밌대요. 너무 fun. 되게 좋아요. 예술이라고. 오늘도 아이들이 태권도 아카데미로 모일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 자타리 캠프 내에 있는 이곳으로 오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태권도 아카데미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이렇듯 북적거리고 시끌벅적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 아카데미로 향하는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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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한 아이들은 차를 앞질러 달려나갑니다. 왔다, 동시오! 아이들을 태운 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태권도 아카데미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어제보다 활기차게 선생님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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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리 선수님. 태권모 수업이 한창인 이곳.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순서대로 동작을 배워보는데요. 처음 해보는 동작이 아직은 어려운 친구들은 신법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갑니다. 어색했던 첫날과는 달리 태권무 팀도 어느덧 많이 친해진 모습이네요. 쉬는 시간. 신법규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볍게 덤블링에 성공하는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선생님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말에 단숨에 물구나무를 서보지만 이내 무너지고 맙니다. 법규 선생님, 연습 좀 더 하셔야겠어요. 서로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함께하는 놀이 시간이 마냥 재미있는 듯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신법규 선생님은 어땠을까요? 똘망똘망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하루 지내보니까 서로 이제 뭐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빛이 더 이제 뭐랄까 서로 이제 믿는 눈빛이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번 봤던 사람 또 보니까 반갑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고,